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습니다. 방 두 개 전용 17평 기준으로 13억이 넘어간다 해서 뭐 얼마나 좋은가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거는 비싸서 분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보시면은 그 원룸인데 전세 5억짜리도 수요가 있고 이게 분양이 되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이게 전매가 되거든요. 100세대 미만의 호실이라서 전매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모델하우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B타입이고요. 신발장 쪽에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인상적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방이 두 개? 네. 거실 하나 구조고요. 네.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까? 네. 보시면은 LG 스탠드바임이라고 네. 저희가 계약하시면 드리는 TV거든요. 아, 계약하면 주는 TV. 네, 이거는 이제 충전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 옮겨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방에서도 그럼 이렇게 뷰가 나오는 거네요. 네. 아, 이거는 이제 층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틀리고 이제 사업별로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요건 네. 뭔가요, 중간에? 저는 이건 슬라이딩도. 아, 이제 미닫이 문이고 아니 네. 요 부분. 이거는 저희 클로젯 옷장. 드레스룸이네요. 다음은 믹샬로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아,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네. 스타일러도 기본 제공입니까? 네, 스타일러도 같이 들어온. 아, 옵션으로. 화장실이 하나인가요? 네,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아, 이거 호텔처럼 돼 있네. 샤워 부스가 네. 여기 있고. 아난티 같네요. 콕. 여기 이제 변기가 있고 여기 벽이 이제 투명하게 돼 있는데 네. 실제로 들어갈 때는 불투명할 때. 여기 이제 세면대고 아, 일단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네. 이제 방은 소재로 지금 그려져 있고. 아, 야. 여기도 이제 에어컨 따로 달려 있고 네. 여기는 뭐 특별한 또 가구 이런 게 있나요? 비싼. 이거 그냥 이건 다 그냥 모형으로 해놓은 거죠. 네, 그렇죠. 인테리어 이제 네. 견본 주택이니까. 네. 창이 보니까 다 크네요, 엄청. 네, 일체형으로. 여기도 이제 이게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 네. 요 화장실 가는 길도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 네. 슬라이딩 도어로 해야지. 이제 네. 낭비되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아, 그렇네요. 층고가 네. 층고를 표시해 놓은 거네. 네, 층고가 이쪽은 더 높잖아요. 네네네네. 아. 조금 더 낮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거실에도 이렇게 시스템 달려 있고 여기도 창이 엄청 크네요. 창이 엄청 크고 저거 아까 보니까 욕 신기하던데 저거 여기 식탁 이 식탁으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비싼 가구인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 주방도 유로모빌이라고. 네네. 또 이탈리아 명품. 아. 이렇게 이거 안 부서집니까 이거? 인덕션 네. 쓰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밀어서 쓰시고. 이거 뭐야? 아, 테이블용 콘센트. 아, 인덕션도 그냥 올리면 되는 거네. 그 감지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것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네요? 네. 요즘 이제 집에서 오 자동이네 업무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니까 네네네 이제 영상 화상 통화하는데 네 아 보고 자는 거 나오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엄청 깔끔하네. 그렇죠. 아 잠시만요 좀 멀리서 찍어봐야겠다. 아 이렇게 네. 전혀 주방인지 모르겠네요. 네 다시 싱크대 쓰시고 싶. 아 누르면은 저렇게 되네. 아, 저런 조명도 다 그럼 기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견본 주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조명도 다 들어가. 아 이것도 뭔가 또 비싸 보 바라자. 네? 이것도 비싼 겁니까 혹시? 그렇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테인리스 가공 브랜드다. 요건 이제 빌트인 냉장고. 이건 뭔가요? 이거 이 무슨 저희 터치패드가 기본 제공 품목 LG에서 네. 스마트 미러라고 네네. 저희가 최초로 들어가는 상품이거든요.
있거든요. 네네. 이걸로 보니까 아까 전에 노래도 틀어지고, 네, 노래도 틀어지고, CCTV도 볼 수 있고. CCTV 볼 수 있고. 네. 저희 이제 주차 기계식이잖아요. 그거 차를 호출할 수 있어요, 자기 차를. 아, 그러면 차가 내려와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호출하면은 이제 기계가 알아서 이제 돌아가서 바로 이제 발렛 요원이 바로 빼드리는 거죠. 아, 발렛 요원이 있어요? 네. 오피스텔에?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 여기는 뭐죠? 여기를 안 봤네? 오, 이거 정말 LG 오브제. 와, 진짜. 저희 가전제품이 다 LG로 들어가는 이유가 네네. 여기 스마트 미러 하나로 네. 아, 이제 호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나온 회사가 만든 네, 그렇죠. 대우조선해양 엘크루 만드는 네, 엘크루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명지에도 있고 엘크루. 네. 여기는 아니 뭐야, 여기도 있었네. 커플 주방이라고. 아. 네, 약간 취미 공간이 있어요. 아, 전부 다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네. 밀어 넣었네. 그래서 뭐 혹시 뭐 베이킹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면은 네네. 네. 오, 이거 지금 뭐야? 네, 이거 진짜 요리할 공간이 또 생기네요. 와, 보통 이상이네. 여기는 약간 그냥 취미 공간으로 네. 통이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그러면은 전용 17평이고 네. 분양가는 뭐 얼마에서 얼마 정도? 분양가는 이제 한 13억 정도. 13억 정도. 어, 약 13억 정도랍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싹 둘러보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방이 있고 무료 TV를 주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샤워부스랑 여기 화장실. 세면대도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미닫이 문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 방 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구조로 하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거실. 아니 무슨 프라이빗 가든 예약 이게 뭡니까? 네, 저희 맨 위층 루프탑에 네. 루프탑 가든이 있어요. 바비큐 해먹고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바비큐를 해먹거나 그냥 이제 지인분들 불러서 놀 수가 있네. 네. 아, 예약을 해야 되네요, 그 대신에. 네, 예약을 해야 되죠. PT 룸도. 네, 저희 지하 1층에 PT 룸이랑 네. 라운지가 있어요. 아, 참 희한하다. PT 룸을 예약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입실 모드, 외출 모드는 뭔가요? 저희 입실 모드랑 외출 모드는 이제 집 안에 불 다 켜지고 아. 이제 뭐 커튼도 열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아. 외출 모드는 이제 다 꺼지고 불 다 꺼지고 뭐 커튼 닫아주고. 셀프 매니징은 뭔가요? 셀프 매니징은 요즘에 자기 이제 사람들 몸 관리 신경 많이 쓰잖아요. 뭐 혈압도 잴 수 있고. 아, 건강 체크할 수 있는 거네. 인바디 잴 수. 아, 좋습니다. 그럼 실 투자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실 투자금은 1억대로 보시면 돼요. 1억대로 보면 되고 이게 100실 미만이니까 전매도 될 거고 네. 분양했던 강남권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들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하다, 평당 분양가가. 예, 그래서 전매도 되고 하니까 중간중간 호재가 나올 때마다 또 단타를 노려볼 수도 있을 거고 네. 월세는 보통 그럼 이 타입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400에서 네. 450 정도. 400에서 450. 그럼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8%에서 10% 정도. 8%에서 10% 정도. 이야, 막 트래픽은 지옥인데 응? 풍경은 취기주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에르메티아 서초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또 김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 상담 가능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